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걔네들을 찍을 거야. 히히. 하위. 이래도 눈이 부시지만 얘들아 나는 지금 부산에 와 있어. 일단 렌즈는 껴준 상태고 이거는 시애틀 2 브라운이에요. 이게 근데 화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밝았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 호박색? 그리고 기초는 내가 원래 패드랑 이런 걸 다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안 챙겨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빨리 그냥 후다닥 해줄게. 이거는 아이오프 스템 3 앰플 이건데 얼마 전에 아리따움에서 화장품 여러 개를 샀더니 세트 샘플 세트 키트를 받았어. 근데 이거는 어제 밤에도 썼거든? 근데 되게 좀 피부가 따갑더라고? 좀 뭐라 해야 되지? 피부에 좀 소독약 바르는 느낌 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별로였어. 내가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나는 가지고 온 게 없거든. 이것만 발라주자. 다행이다. 누메로 선세럼 갖고 왔어. 원래 내가 9시에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11시 퇴실인데 10시 20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만 보여주고 나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잠을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자가지고 여기 보여? 지금 안 보이네? 억울해. 여기 자면서 자고 엄청 많이 잤어. 내 목표는 일단 50분까지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고데기를 하고 짐을 챙기고 나가는 거야. 인트로까지 찍어야 되는데 인트로도 찍어야 할까? 그리고 누메로 선세럼 이거는 좋은 제품이야. 내가 선크림을 원래 잘 못 바르거든? 근데 이거는 세럼처럼 흡수돼가지고 괜찮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제작 쿠션 오픈하고 나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피부 표현이 이 누메로 선세럼이랑 같이 바른 거거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야. 얘는 대신에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줘야 돼. 오늘은 그리고 메이크업을 되게 간단하게밖에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반말만 하면 어색해지지? 사람들한테는 반말 써도 안 어색한데 너네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요정인가 봐. 미안해.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발라줘.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어, 그치? 이제 그리고 컨실러를 해주자. 컨실러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컨실러. 이것을 잠을 별로 못 자서 다크서클 내려왔으니까 다크서클을 콕 찍고 이런 큰 잡티들만 가려주면 돼. 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턱에 너무 이게 많이 난 거야. 턱이 원래 좀 생리할 때만 나거든? 근데 생리할 때 났다가 이게 원래 사라지는데 이게 자국이 진짜 엄청 많이 남았다? 내가 근데 그때 좀 생리하면서 이게 올라왔는데 트러블이 턱 쪽에 올라왔는데 내가 자꾸 막 만지고 좀 이래가지고 흉진 것 같아. 피부가 겨우 좋아졌었는데 여기 한 번 난 뒤로 계속 나고 있어 지금. 쿠션도 지금 되게 얇게 바를 거라서 컨실러를 한번 깔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쿠션은 소윤 쿠션 블랑디바. 이거 핑크 호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 나눠서. 아 펄! 어제 바른 펄 이뻐가지고 발랐는데 펄이 계속 얼굴에 남아있네. 아 내가 진짜 이번에 액땜을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이거 쿠션을 1년 동안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1년 동안 만들면서 진짜 내가 아무 일 없다가 오픈하기 일주일 전부터 진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와 근데 진짜로 그 뭐야 삼재인데 이걸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가방 500만원짜리 가방을 두 개를 도둑을 맞았어.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아끼던 가방 두 개였거든? 그거랑 벨트가 없어진 거야. 가방이 루이비통 가방이랑 디올 가방이었는데 진짜 내가 나도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평소에 못 하고 다니는 가방이거든 하나는? 하나는 내가 진짜 그냥 아끼는 가방이고 그래서 나도 되게 힘들게 산 가방인데 그게 없어졌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 전에는 내가 너무 정신없이 쿠션 준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을 또 급하게 찍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원래는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딱 그게 생각이 나서, 아, 유튜브에도 빨리 보여줄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 생각도 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도 이미 구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구매를 하긴 할 건데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스튜디오에 하루 전날에 스튜디오에 준비를 다 해서 가고, 진짜 내가 3시간인가 진짜 2시간 넘게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 그러고 내가 아파가지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잠 못 자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계속 잤어. 하루 종일 계속 잤는데 이제 편집자분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뭐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영상을 막 확인을 했는데 아 막 하필이면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나 있던 거야. 그래서 소리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거를 누가 우리 집에 누가 그거를 떨어뜨리고 모른 척을 한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건드린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자꾸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집에 있기 싫고 이러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또 하루 전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못하니까 내가 그냥 급하게 이제 더빙할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급하게 올렸었거든. 근데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 해가지고 영상을 내렸어.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은 이제 겟레디 영상이니까 이 영상 말고 그냥 좀 깔끔한 데서 깔끔한 배경에서 찍어가지고 다시 보여주려고 했었어 원래.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줘. 알았지? 이 턱여드름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가방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짧게 해줄게. 근데 사실 내가 간수를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거든. 확실하게 내가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 집 주변에 이제 우리 집이 주택이어가지고 주변에 CCTV가 없어. 아무튼 일단 눈썹은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K가입으로 모카그리. 얘기하는 동안은 그냥 화장품 정보만 여기 띄워놓을게. 알았지? 어떻게 가방이 사라졌냐 진짜 많이 궁금하더라고. 근데 내가 일단 8일 날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나갔어. 내가 한 10시 정도에 나갔단 말이야. 근데 아침 10시 정도에 나갔는데 내가 분명히 그때 나갔을 때는 가방을 확인을 했었어. 그 루이비통 가방은 내가 원래 한 2주 전에 가방 정리를 이제 옷 정리를 한 번에 하면서 가방 진열 때에다가 이제 더스트백 채로 가방을 싸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었어. 근데 당연히 루이비통 가방이 제일 비싼 거니까 나는 맨 앞에다 놔줬지. 근데 그 가방이 제일 눈에 띄잖아. 크니까. 어쨌든 그것도 내가 그때 분명히 확인을 했었고, 그 내 없어졌다는 디올 가방도 내가 그날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이제 가방 거리에 그거 내가 걸어놓거든? 근데 가방 거리를 분명히 내가 봤어. 내가 그때 옷을 고르다가 그 가방 거리에다가 옷을 잠깐 걸어놓느라 그 스트랩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나갔어. 외출을 하고 한 한두 시쯤에 돌아왔는데 그날이 청소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하는 날이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청소 아주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내가 그때 또 나갔었어. 내가 원래 청소할 때는 나가 있거든,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그때 8일 아침에 확인을 하고 그 뒤로 확인을 못 하다가 내가 이제 9일 날에 강릉을 갔어. 강릉을 가서 11일 날에 돌아왔어. 근데 11일 날에 돌아와서 내가 미팅을 가야 돼서 그 가방을 메려고 하는데 그 가방이 없는 거, 걸려있던 가방이 없는 거야. 디올 가방이.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때 처음에는 이제 아 내가 그냥 어디 잘못 냅뒀나? 이 생각을 내가 했어, 처음엔 계속.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때 8일 날에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잘못 냅둘 일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치? 잘못 냅둘 일이 없잖아. 그리고 루이비통 가방도 그 비싼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닐 일이 없어. 내가 그거 그냥 행사 다닐 때 가려고 산 가방이거든? 진짜 행사 다닐 때 필요한 가방이어서 산 건데 내가 그거를 멜 일이 없잖아. 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래서 계속 찾다가 안 나와서 청소 아주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데 이제 외국분이셔. 그래가지고 내가 청소 아주머니 댁을 가가지고 이제 청소비를 드릴 겸 해서 가서 여쭤봤지. 혹시 가방을 봤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방을 모르시겠지, 어느 가방인지. 그래서 알 수도 있지만 근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세하게 여기에 걸려있던 가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못 보셨냐 이렇게 하니까 못 봤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보셨다는 거야. 근데 주방 식탁 의자에 있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게 청소하시다가 그럼 봤을 텐데 그러면 그게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 그때까지 그냥 아 내가 역시 내가 잘못 냅뒀구나 이러면서 괜히 다른 사람 의심했다 그냥 이 생각을 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서 주방 식탁 의자를 보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방 식탁 의자에 냅둘 일이 없잖아. 그치? 주방이랑 옷방이랑 엄청 거리가 있는데 내가 가방도 맨 적이 없는데 주방 식탁에다가 내가 놓을 일이 없잖아 가방을. 그치? 그 비싼 500만원짜리 가방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이 좀 이상했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의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우리 집 주변에. 왜냐면 우리 집이 좀 우리 동네가 옛날 동네여서 CCTV가 없더라고. 우리 밑에 집에도 없고 주변 집에도 아예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로는 내가 CCTV를 우리 집 근처에다가 달기는 할 거지만 아무튼 그게 없어서 지금 심증만 가지고는 사람을 막 의심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못 잡았어 결론은. 뭔가 시원하지가 않네. 진짜 이게 근데 확실하게 8일에서 9일 사이에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들어올 사람이 없어. 왜냐면 우리 집에 방범용 창문도 다 잠겨 있고 들어올 데도 없고 높아서. 그리고 비밀번호도 아빠가 너무 쉽다고 해가지고 8자리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8자리로 바꾼 지도 얼마 안 됐고 친구가 온 적도 없고. 아무튼 그냥 내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원래 청소업체에서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주인 할머니께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사정이 되게 딱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만 원 더 달라고 하셔서 만 원까지 내가 더 드리고 그냥 나는 어차피 만 원이 없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만 원까지 더 드리고 편하신 시간에 청소하고 내가 진짜 옷도 새 옷 다 모아가지고 원래 기부하려던 옷들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다 드렸거든? 입을 거 있으면 입으시고 이제 팔 거 있으면 팔으시라고. 근데 뭐 그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분이 아니어도 나는 그분이랑 같이 사는 그 외국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확신은 못하지. 왜냐면 심증이 나한테는 심증밖에 없으니까. 지금 너무 우울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한동안 진짜 우울증 걸린 것처럼 너무 힘든 거야. 물론 우울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짜 너무 그랬어. 근데 내가 그 뒤로 딱 느끼는 게 진짜 와 이 동네 어떻게 CCTV 하나도 없지 이 생각이 들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달라고 동네에다가 달 순 없으니까. 와 근데 어떻게 가방 훔쳐가지? 근데 솔직히 그게 가방이 내가 가방이 그게 제일 크고 비싸 보이니까 그걸 가져간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가방을 가져가지? 아 보증서도 거기 안에 다 있는데. 경찰 신고했는데도 이제 형사님이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형사님께서도 방법이 없대. 방법이 없어. 우리가 심증만 가지고 솔직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문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근데 있잖아 내가 왜 그분들을 의심을 하냐면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옛날에 옷을 버린 적이 있어. 진짜 엄청 큰 봉투에 꽉 채워서 버린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거를 그분들이 이제 가져가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팔았다는 거야. 근데 난 어차피 버릴 옷이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지. 근데 뭐 버리는 것마다 다 골라가지고 이제 파신대.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옷을 새 옷들을 다 모아가지고 드린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 같이 사시는 분도 나를 알고 계셔. 왜냐면 내가 이제 몇 번 갔었고 솔직히 동네가 좁으니까 내가 누군지 거의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핸드폰이 없댔어 그때.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서 메모장에다가 적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메모장 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 딱 내가 그 집 앞에서 그랬거든. 근데 이제 집 안에 있는 식탁에 있는 메모장 다 같이 쓰는 것 같은 메모장을 이제 가지고 오시더니 나한테 주시길래 내가 이제 설마 이거를 공유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적어서 들으면서 혼자만 보세요 했지.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아 그냥 뭐 설마 무슨 마음인지 알지. 아무튼 이제 내가 너무 세상을 좀 안일하게 봤던 거지. 내가 너무 세상을 좋게 봤던 거지. 나는 보울 생각으로 그렇게 다 했던 건데 내가 행동을 좀 안일하게 했던 거지. 그지? 아무튼 내가 말만 하면은 말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멀티가 안 돼서 말을 못 하겠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진짜 너무 우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쿠션 잘 되면은 하나 사면 되지 했는데 또 하필이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돈 쓰는 게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못 하고 있어. 아무것도. 내년에 아빠 그리고 카페를 차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빠싹 모아야 해. 너무 내 사담이니?
하지만 너네도 알면 좀 실친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사실 나는 실친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가방 도둑 맞은 거는 모두가 알 정도로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 너무 억울해서.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그때 또 몰라 짜증나서. 지금 사이다를 덜 먹은 느낌이지.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범인을 찾으면 진짜 내가 진짜로 너네들한테 진짜 꼭 얘기해 줄게. 내가 영상을 따로 올릴게. 가방 찾았다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와. 그리고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아이메이크업은 이거 마이마이 팔레트 쿠션 화보 컷 메이크업 하면서 한 번에 쿠션 좀 그런 거 보여줘. 브러쉬는 홀리카홀리카 브러쉬. 이걸로 일단 베이스를 좀 넓게 깔아줄게. 여기 있는 이 컬러 첫 번째. 오늘은 아이메이크업 아이라인을 안 할 거야. 아이메이크업을 섀도우까지만 하자. 아무튼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단다. 너네도 그니까 조심해. 집에 진짜 집 근처 CCTV 꼭 확인하고. 내가 그때 또 블랙박스 알아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난 그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또 블랙박스 알아봤거든? 하필이면 이제 우리 집이랑 우리 집 밑에 그 사이를 비추는 게 있었던 거야 차가. 근데 진짜 하필이면 그게 주차가 돼 있던 차인데 이제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 꺼놓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CCTV를 꼭 해놔야 돼. 없으면은. 우리 강릉 집에는 CCTV가 있거든. 두 대가 있어 우리 집에. 시골집이니까 이제 주변에 방범용이 없잖아. 그래서 강릉 집에는 이제 아빠가 다 달아놨어.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진짜 내가 세상을 진짜 너무 좋게만 봐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한 건데 그치? 근데 솔직히 이거는 훔쳐간 사람보다도 훔쳐간 사람이 물론 제일 잘못했지만 아무튼 너네도 조심해.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 경찰이 오니까 꼭 나한테 여쭤보시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대답을 해드렸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랑 다르다고 평소할 때 혼잣말 좀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 내가 너무 안일했지. 근데 뭐 이번 일이 나는 솔직히 그냥 뭐 액땜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블러셔만 하면 끝이야. 어쩌다 보니까 이게 좀 썰 푸는 그게 됐네. 일단 펄을 여기에 있는 이 펄을 눈 밑에다가랑 눈 위에다가 살짝 해줄게. 예쁘지? 이거 눈 중앙에다가 그리고 요 펄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홀로그램 별 총총 별빛. 이게 진짜 예쁘거든. 입자가 이게 되게 두꺼워서 여기 중앙에다가 딱 해주면 진짜 예쁜데 단점이 있어. 장시간 노출을 하면 안 돼. 이게 밑으로 점점 내려와 이 펄이. 그래서 되게 나중에 수정화장 할 때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져 있더라. 이제 블러셔하고 끝. 블러셔는 약간 오늘 립을 이런 걸 발랐으니까 좀 누디한 걸로. 오랜만에 소윤 블러셔 크리니크 치크팍 이거를. 이거는 이제 광대 이쪽 얼굴 외곽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광대로 타고 내려오게 이렇게 발라줄게. 얘는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그런가? 끝. 이제 고데기하고 나갈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눈부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스타일링까지 다 했어요. 반지 예쁘죠? 하트 반지. 이제 저는 알라딘 4D를 보러 갈 거예요. 엥? 나 왜 존댓말함?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 반지 예쁘지? 그리고 나 손톱도 진짜 많이 길었다. 그치?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알라딘 4D를 보러 갈 거야. 오늘은 되게 편하게 이렇게 촬영했으니까 인트로가 따로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 안녕.